네, make to order입니다. 그래서 오더가 들어오면 만드는 주문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제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반제품, 완제품 가지고 있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원자재 가공하고요. 반제품 생산하고요. 조립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공, 조립, 생산하는 거. 주문이 들어오면 가공, 조립, 생산을 하게 되는 거. 이게 make to order.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합니다. 만듭니다. 라는 걸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공작기계 생산업체들이 대개 make to order 생산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생산기계.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기계들을 공작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그런 공작기계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make to order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위치는 make to order니까 자,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자재를 가지고 가공하고요. 반제품이 되거나 이런 부품 가지고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조립품이 된 거를 완성하고요. 완제품이 된 걸 고객에게 주는. 그래서 make to order 자리는 여기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